이렇게 귀한 로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송경희 작가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힘을 얻는 매일의 날들, 지친 일상에서 상실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은 붓을 잡게 하시고 하얀 여백을 채워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시 면류관의 찔림과 십자가의 고통을, 그리고 황폐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사랑을 화포 위에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림 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우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별들이 세상을 밝혀줍니다. 성령의 비둘기는 주님의 권능과 은총을, 하늘 가득 빛나는 별빛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자국 난 주님의 손은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별빛을 타고 내리는 하늘의 은총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끝없이 거룩한 사랑을 느낍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통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평화와 나음을 누리듯 나의 작품을 통해 보는 이의 마음이 따뜻함으로, 감사로, 위로받는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힘을 담아내는 그림을 그려갈 나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